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네.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59분 이제 거의 개장 다 됐고요. 바로 어떻게 시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현재 이제 오늘 다시 3,00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3,001포인트 정도. 에서 이제 출발할 분위기고요. 코스닥은 1,006포인트 정도 좀 상승세 좀 보일 것 같고 오늘 일단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나 급등했기 때문에 웬일이래요? 네, 어제 뭐 다 엔비디아나 뭐 퀄컴이 워낙 올라서 퀄컴. 마이크론도 한 1.4%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이닉스가 일단은 좀 출발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5% 정도씩 반등하면서 일단 스타트를 좀 끊어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국내 증시 코스피 중심으로 일단은 좋은 출발을 좀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G화학도 한 1.2%, LG전자가 한 1% 정도 네. 일단 호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약품이 5.8% 이제 급등 출발했는데 그 급성 골수성 이제 백혈병 치료제인가요? 그거를 이제 정말 오랜만에 그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5천억 규모로. 그래서 오늘 6% 가까이 일단 주가가 5천억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마일스톤으로 네, 들어오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임상 성공을 네. 하게 되면. 네. 근데 정말 오랜만에 나온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기술 수출이. 그래서 바이오주들한테도 오늘 좀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이번에 좀 끝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네네. 자, 장이 시작됐고요. 네, 이제 시작됐고 SK하이닉스가 2.3% 좋은 출발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좋네요. 1.2% 정도 예,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하고 기아가 굉장히 좋았는데 현대차 기아 각각 1%씩 GM과 포드도 지금 오늘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영향을 좀 일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세 보이는 기업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자동차 괜찮고요. 그다음 한미약품이 좋은 출발 보였고 FNF가 정말 엄청난 실적을 내더라고요. 계속 예. MLB 뭐 디스커버리 브랜드들이 아, 약진하면서 진짜 마케팅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디스커버리. 그냥 독보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만 원도. 아. 패딩의 계절이 또 왔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같은 걸 그냥 사와서 자기네가 그러니까. 만들어 파는 거죠. 옷 브랜드하고 전혀 관계없는 브랜드를 거기다 옷에다. 맞아요. 그 거죠. 이제 그걸 사오는 거죠. 뭐 네. 이 내셔널 뭐 지오그래피 다른 회사가 하지만. 코닥 뭐 어? 네. 그것도 거기 거 아닌가? 그건 이제. 아. 묘하게 침투해. 네. 아. 다 이제 브랜드 붙여가지고 제조해서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그냥 그 다큐멘터리 만드는 그래. 되잖아요.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네. 딱 박힌 패딩을 입으면 내가 다큐멘터리 감독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 와. 묘해 그게. 아. 그렇게 그 패딩 순에도 그 라이센스도 얼마 안 될 거야. 그거. 그걸 파시용으로 저 브랜드화한 데가 없는 거죠 전 세계. 어 여기야. 우리나라 회사 중에 이제 FNF가 디스커버리를 했고 더 네이처홀딩스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코에패션 같은 데가 이제 그 홈쇼핑에서 속옷 광고하잖아요. 이 팔잖아요. 뭐 퓨마나 아디다스 이제 비슷해요. 코에패션도. 코에? 예. 네. 이제 속옷을 브랜드 가져와가지고 아 원래 그 퓨마에는 그런 저 속옷 이런 게 없는데 네 그걸 이제 브랜드만 붙인 사와서 거죠. 네, 아. 붙인 거죠. 이제 그런 식의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아. 브랜드만 사와가지고 아.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잘 나가니까 그것도 뭐 진짜 사와 그런 아이디어네. 것들 때문에 쌍방울 백양 뭐 이런 거 다 끝났어 옛날에 다 쌍방울 백양 뭐야 그게 이덕화 씨가 트라이 네. 네? 아, 쌍방울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저 좀 자극적인 이름 아닙니까? 브랜드 이름 쌍방울이라니. 왜? 예? 그게 뭐가 어때서? 쌍방울인데? 방울이 두 개라는 거 왜 방울이냐? 자, 그 왜 뭐가 문제가 돼? 아니 이상하게 생각해. 아니 좀 그렇지 않을까요? 백양. 네, 여튼. 네. 아, 쌍방울 힘들어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기가 2%, 카카오페이가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한 2%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급락했던 엔씨소프트는 일단 초반 매출이 굉장히 좋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8% 정도 오늘은 반등하고 있고 하이브도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좀 빠지는 기업은 카카오뱅크가 2.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 정도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임상 중인 그 백신 결과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는 뉴스가 방금 나왔는데 일단 주가는 어제 이제 오늘 네. 그 모더나가 좀 급나가다 보니까
좀 영향을 일부 받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1.4% 빠지는 건 아마 영국에서 이제 몰루피나비르라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첫 승인을 받아서 아마 그 영향으로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코스피 일단 출발이 좋은 편이고 어제 좀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가 풍력 테마주거든요. 네. 이제 CS윈드 같은 기업들이 주가 그냥 폭락을 해버렸는데 오늘도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이제 전 세계 그 풍력 시장 진출한다는 또 뉴스도 나오고 어제 중국의 그 풍력주들이 막 다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아, 풍력 왜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저 덴마크의 1위 풍력 업체가 베스타스라고 네, 베스타스가 있고, 네, 베스타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이 좋을 거라고 얘기해왔던 CFO가 경질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생태계 먹이사슬 구조에 있는 최상단이 있죠. 그 최상단이 있거든. 네.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시행사야. 다 갖고 와 해가지고 박는단 말이야. 거의 실적이 안 좋았던 거야. 근데 안 좋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철강제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뭐 한국 기업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저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어제 한병헌 의원하고 제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조금 출발은 안 좋고요. 에?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일단 오늘도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소재가 좀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한 5%. 아, 에코프로비엠 진짜 진격이에요. 뭐, 예, 다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회복해버렸어. 한 증권사는 제가 아침에 보니까 80만 원까지 제시한 게 있어요. 진짜 완전히 진짜 거의 이제 추세가 끝났나 그랬더니 다시 전고점 벗겨버렸네. 네. 와, 세다 세. 에코프로 대단하네. 네, 에코프로비엠이 네, 50만 원 거의 다 됐어요. 네. 이제. 그리고 역시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던 기업 중에 반도체 기판 만드는 심텍이 지금 9% 정도 주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냥 바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좋게 나오면. 반면에 오늘 한미약품에서 좀 좋은 뉴스 나왔지만 바이오 기업들은 조금 주가는 좀 부진한 편이고 어제 이제 위메이드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마이너스 한 4% 이상. 그래. 급락하면서 뭐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약간 또 좀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현재 4포인트 정도 오른 상태고 하락 종목이 아직은 조금 더 많은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증시는 오르긴 했는데 일부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강세 보이면서 코스닥도 상승이지만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한 700개 넘을 정도로.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강보합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여전히 좀 미국 증시하고는 좀 연동되지 못하는 그런 조금 아쉬운 모습이 아직 오전장까지는 이어지고 있고요. 수급 상황은 현재 외국인들이 74억 정도를 파는데 요새 전기전자는 계속 꾸준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은 223억 들어왔고 어제 자동차도 많이 샀는데 오늘도 역시 자동차 좋네요. 오늘. 네. 오늘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요다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도요다도 3분기. 근데 도요다 12월부터는 이제 생산량을 이제 증산시킬 거라는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전망이. 공급망 그 병목 현상은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10월이 가장 피크였다고 합니다. 10월달에. 네. 네. 그래서 그 뉴스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예, 자동차 쪽 좋고 그럼 이제 나머지 섹터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뭐 게임주 뭐 아니면 인터넷 관련주에 대해서는 일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도 오늘 한 128억 정도 일부 좀 순매도를 하면서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증시에 약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이제 반도체 쪽이 확실히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좋군요. 예. 그리고 심텍도 너무 실적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까지 다 분위기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소수 관련주도 일단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요소수. 예. 네. 아직도 좀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랜만에 그 알루미늄 관련주도 오늘은 좀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종 따라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소수 관련해서는 그럼 예를 들면 요소수 다시 공급된다더라 이러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아, 그것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예.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생산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엔터사들이 이제 하이브 효과 때문에 다 뭐 하이브, 와이젠터, 뭐 JYP, SM, CJ&M 모두 다 지금 동반해서 기획사들이 다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강하고 스마트폰 섹터도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부진했던 그 제조업체들 특히 이제 자동차 IT 중심으로는 조금 반등이 일부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좀 하락하는 섹터는 해운주가 조금 좋진 않고요. 그리고 게임 업종 그동안 정말 강했었던 네. 게임 업종. 근데 게임 업종도 되게 차별화되는 게 위메이드나 이런 기업들이 시총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제 급락하면 좀 영향을 주지만 오늘 코스닥 10위 안에 들어버렸더라고요. 예, 시총이 거의 6조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또 게임주 중에서는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뭐 엔시소프트, 컴투스 뭐 이런 기업들은 오늘 다 2% 이상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게임 업종 내에서도 막 좀 서로 시속 게임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야, 오징어 게임이 히트치니까 게임. 네. 폴더블 한참 뭐 인기 있더니 요즘 조용한 것 같아요. 요새 좀 조용한 이유가 이게 공급이 잘 안 돼요. 폴더블도 여전히.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약간 이제 수요 측에 실패한 거죠. 이렇게 잘 팔릴지 모르고. 근데 있잖아. 내가 최근에 절감하는 게 하나 있거든. 야, 주식 30명 하게 했잖아. 안 되는 주식은 안 되더라. 안 돼. 그 인지하셨어요? 세 번, 네 번 도전했는데 안 되는 주식. 안 되더라. 진짜. 아, 야, 나 그런 게 몇 개, 몇 종목이 있어. 아, 어? 그 종목 몇 종목이 있는데 고집 부리셨구나. 이번에는 진짜 이거 이번만큼은 된다 가면 뭐가 터져. 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전혀. 아, 근데 또 되는 종목은 또 어떤 상황에서도 또 먹고 나와. 아, 그걸 책으로 써볼까 봐. 되는 주식은 되고 안 되는 주식은 안 된다. 어때? 근데 그게 형님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아니 나만 그렇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 친구는 그거 사서 맨날 먹고 나는 그거 사면 맨날 못 먹고. 아, 그러니까 이거 뭐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야. 아. 안 맞아. 아, 그거 한번 써보고 싶다 진짜. 나랑 안 맞는 안 되는 회사. 걸 계속 집착할 필요 없는 거지. 아 진짜 희한하대 폴더블. 아 폴더블 관련이군요. 아 그 뭐 그때 참 뭐야 그 갤럭시 사신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물건 나갔어요? 그때 뭐 잘 되면 이거 갤럭시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넘어가. 넘어가. 자.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약간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라든가 경기 민감주 뭐 이런 쪽은 좀 약하지만 IT 자동차 이쪽 섹터가 일단 강세 보이면서 예, 시장은 좀 뭐 지지부진한 흐름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어쨌든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코스피는 다시 좀 하락 반전했습니다. 2,981 포인트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이 지금 딜을 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좀 많이 빠지는 게 오늘 좀 시장이 약간 부담으로. 작용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페이는 오르는데? 네, 페이는 오르는데 뱅크랑 이제 거의 그냥 역방향으로 가더라고요. 페이랑 뱅크가? 네, 뱅크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아, 제가 있어요.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네. 크래프톤도 안 좋고 네. 카뱅도 안 좋고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이렇게 그러네요.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인데 최근에 분위기들은 좀 좋았는데 오늘은 아마 외국인 기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은 뭐 혼조 정도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주요 리포트들 또 오늘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시죠? 네네. 오늘 일단 요새 원자력 발전주들이 워낙 좋은데 이제 네.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연구원님이 원자력 발전 이제 탐구라는 제목으로 좀 보고서를 긴 걸 쓰셨는데 지난 이제 10년간 사실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자력 발전 산업이 엄청난 다운 사이클을 겪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계속 줄이는 분위기였고, 근데 이제 10년 하락기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좋아진다 그런 좀 내용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좀 여기 그 공부한 것들이 좀 일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가려는 이유는 일단 비용도 적게 들고 대형 원전에 비해서 일단 이제 그 큰 부지도 필요하지 않고요. 냉각재 누수 위험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가려고 한다. 그래서 한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요 보고서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금융의 이제 이재선 그 시황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NFT에 대해서 좀 적어주신 게 이제 뜨거운 NFT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아직은 좀 상당히 제한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왜냐하면 이제 주요 기업들의 내년도 추정치가 좀 꺾이고 있어가지고 약간 뭐 국내 증시 좀 부진한 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하셨고 3분기 실적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NFT 시장 진출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은 이제 이름까지 바꿔버렸고 나이키도 NFT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신발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네. 그다음 우리나라도 카카오 게임즈, 뭐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이 뭐 플랫폼이나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하이브도 이제 선언을 해버렸죠. NFT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또 최근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까지 이제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이제 사상 최고가 좀 경신을 해버렸는데 어쨌든 메타버스 세계와 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NFT 시장이 이제 블루오션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단발성 재료로 보지 말고 좀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는 좀 어떤 섹터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엔터와 IT 소프트웨어 ETF 쪽으로도 자금이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시적인 테마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뭘 금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던지나? 아, 누가요? 아니 뭐 외국인 던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 파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근데 지금 아니 기관이 파는. 기관이 파는. 네, 기관들이 좀 파고 있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연기금하고 외국인은 연기금? 네,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팔고 있어요. 외국인은 사실 오늘 좀 많이 팔진 않아요. 전기전자만 지금 500억 사거든요. 하이닉스네요. 예. 진짜. 근데 오늘 기관 투자들은 주로 파는 게 전기전자, 화학, 뭐 운수 장비 거의 전 섹터 다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레포트는 어떻게 다 나왔을까요? 뭐 한두 개 더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리고 KB증권 이제 하이난 연구원님이 저번 이제 김프로님도 한번 얘기해 주신 건데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전환사채 그 리픽싱이 그렇죠. 예, 이제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리픽싱 가격도 이제 올리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예. 30% 리픽싱 됐다. 예. 거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다시 올려야 돼. 예. 다시 예. 올리는 리픽싱 예, 한다는 거죠. 예. 예전에는 이제 한 번 내리면 그냥 그걸로 결정이 돼 버렸는데 네. 주가가 올라가면 전환사채 가격도 올리는 이제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이 법안 때문에 오히려 전환사채 발행이 조금 늘 수는 있대요. 12월 전에 미리 하려고. 미리 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기 네. 또 한 거잖아요. 저기 뭡니까 저 그 저 하이브. 예, 하이브도. 하이브도 대량 네. 했잖아요. 예, 네. 네. 그거 해서 두나무 투자한다며.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게 좀 끝나고 나면은 전환사채 발행 리스크가 이제 오히려 완화될 수 있다. 많이 네. 완화되죠. 네. 완화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이 가장 많이 많았던 업종이 IT하고 바이오래요. 이게 앞으로도 더 11월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코스닥이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게 끝나서 12월부터는 이런 좀 리스크가 해소되면 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12월 이후에는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런 좀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증권의 이제 장정훈 애널리스트가 이제 어제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렌들리 데이를 개최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주가가 좀 굉장히 강한 편이잖아요. 실적도 잘 나왔고. 아, 어제 그걸 했구나. 예. 근데 하이니켈이 LFP 배터리 때문에 한번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자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에코프로도 지금 중장기 전략을 선보였어요. 뭐 배터리 양극재 생태계 구축을 하고 연캐파를 이제 48만 톤 까지 지금 이제 늘리겠다. 이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2026년부터 만약 이게 생산이 되게 되면은 그 테슬라의 모델 3 롱 레인지 모델 640만 대 분량 정도 되나 봐요. 양극재가. 네. 그래서 글로벌 수요의 한 35%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하겠다고 이제 언급을 했고 원재료도 다 내부에서 조달을 하고 특히 이제 코발트를 좀 없애는 쪽으로 가려나 봐요. 코발트 가격이 되게 비싼데 네. 이걸 없애면 이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LFP랑 한번 이제 맞서볼 수 있는 원가 절감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테슬라도 분명히 언급을 한 게 좀 약간 이제 그 주행 거리가 긴 거는 NCM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네. LF로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선 너무 좀 우려만 큰 것 같다. LFP가 마치 뭐 대세인 것처럼 근데 그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 LFP 배터리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자원 순환적인 측면에서도 NCM이 계속 좀 좋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니까 너무 흔들리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런 내용까지. 예. 네. 그리고 이제 네.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요. 예. 그리고 미국에 이제 오늘 저녁에는 10월달 고용 지표가 네. 이제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아 오늘 발표가 돼요. 네.
고용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할 테니까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원 이사님과 함께 또 이번 한 주 잘 아침마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아, 주말도 잘 보내시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힘이 많이 빠지네. 아유, 그러게요. 아침에 염승환 이사가 이렇게 매일 정리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시황을 해줘도 해드려도 그 저런 분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국장 시황을 들어 뭐 하냐 어? 장이 이런데 그런 댓글들이 쫙 달리잖아요 지금. 네네네. 아 저걸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해. 예? 근데 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뉴스 3 때도 뭐 많은 분이 뭐 비난성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느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자가 되시려면요. 그 뭡니까? 그 막 그렇게 막 그 별로 그 비본질적인 그거에 막 싸움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관조하시고 그거를 예, 여러분들의 부를 읽는데 그 전략적인 사고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되죠. 거품 무는 사람 중에 저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 그리고 우리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거를 더 잘해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취지에서 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 저는 주식시장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그 사실에 대한 네네. 그냥 객관적인 사실 팩트에 대한 보도와 당부를 드렸는데도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 현실이 이쪽 저쪽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맞대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저 그냥 여기는 주시장만을 위한 경제만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이 좀 상하네요. 이런 장을 또 보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